우리나라에도 노화의 속도를 늦춰 다시 태어났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패션쇼장을 방불케 하는 멋진 포즈. 나이를 잊은 듯한 당당한 워킹.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누구신가요? 빨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6학년 6반 김성령입니다. 28 청춘 그 자체를 살아가는 66세 김성령 씨. 60여 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미모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건강. 특히나 탄력 넘치고 반짝이는 피부가 눈을 사로잡는데요. 30대 딸과 있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성령 씨의 미모. 저는 제 미모에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멋있고 젊게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도전하는 게 있어요. 바로 모델. 진짜 모델이 되려고요. 높은 하이힐에 몸을 맡긴 채 자신감 넘치는 워킹을 선보이는 김성령 씨. 올곧은 신체는 물론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피부 건강이 안 좋아서 진짜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정말 우울하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허리 흡착증과 회전근개까지 나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지만 성령 씨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그땐 자외선도 많이 받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인스턴트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냥 생활 습관이 완전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피부도 안 좋아지고 염증도 생기고 온몸이 아팠었나 싶었어요. 너무 더워.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 근데 다리가 한 1kg는 빠진 것 같아. 언니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정말 부럽다. 언니 피부 정말 부러워. 장가지야. 언니 너무 예뻐. 우리 셀카 사진 한번 찍어볼까? 그래. 나이 들면 셀카 찍기 싫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김성령 씨.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일지 같은 연령대의 모델들과 활성산소 수치를 비교해봤습니다. 역시나 월등히 낮은 수치를 자랑하는데요. 노화를 늦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거? 워킹 수업을 마친 후 피부 건강을 위해 섭취한다는 이것. 제가 60대 후반인데요.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좋죠. 특히나 피부 좋다는 소리 들으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요. 그 비결이 바로 ROCH 레드 오렌지 추출물인데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고요. 황산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60대에도 동안 피부를 유지하게 만들어준 ROCH. 우리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는 제1차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피,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피부 겉부분의 경우 자외선 및 외부 요인에 의한 손상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때 ROCH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ROCH를 섭취시켰더니 섭취 8주 후부터 경피 수분 손실량이 약 14.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OCH 섭취 8주 후 홍반이 약 9.1%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인과 점심 데이트에 나섰는데요. 나 여기 삼겹살 들어가 있는 거 샐러드랑 같이 들어가 있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아니야, 채원 씨. 이왕 먹는 거 연어하고 샐러드하고 먹는 게 훨씬 건강이 좋아. 요즘에 그쵸? 젊은 친구들은 샐러드를 많이 드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인기 엄청 많습니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친구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육류도 잘 먹고 즐겨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요즘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작품이나 신선한 샐러드, 뭐 그런 버섯 종류를 많이 먹으려고 해요. 피부 건강을 위해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 음식을 과감히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 식사를 한다는 김성령 씨. 역시 건강은 식습관부터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도 그녀의 건강 비법 중 하나랍니다. 신선하다.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소식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만 먹으니까 언니가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저성노화 해가지고 이런 식단을 많이 먹어야 된다더라고. 식사 시 꼭 지키는 철칙도 있다는데요. 점심은 푸짐하게 먹고요. 아침 저녁은 소식할 때 채소와 이제 고기, 양질의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비타민과 단백질로 영양소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먹어야 우리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탱탱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처럼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김성령 씨. 식사 후 ROCH 섭취도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소화 과정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항산화 성분을 ROCH를 통해 채워준다고 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한번 확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몸의 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ROCH를 섭취한 후로는 피부 건강이 개선된 게 보이고 안 챙겨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고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ROCH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김성령 씨. 현재 피부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와, 오늘 저희 피부 진단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네. 먼저 유수분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많이 지성이거나 많이 건성이거나 이러지 않고 딱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피부 안의 수분도는 그래요. 너무 건조해도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 딱 좋으신 것 같고요. 색소 부분을 볼게요. 네. 네. 평균 나이대보다 대부분이 다 색소가 밝게 좋게 나왔어요. 네. 검사 결과 피부 톤이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김성령 씨. 이제는 뭐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딸이랑 여행 갈 계획도 많이 세워보기로 하고요. 못했던 뭐 모델 학원을 더 다닐 수 있도록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ROCH는 김성령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일까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항산화력의 부재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 우리가 챙겨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항산화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때 ROCH가 항산화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ROCH를 섭취시켰더니 섭취 8주 후에 항산화력이 약 22.3%, 멜라닌 측정 기준인 ITA가 약 32.9%가 증가했고요. 피부는 물론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인 활성산소의 수치가 약 8.2%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신으로 퍼진 심각한 피부 염증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보내던 58세 이숙명 씨. 가속 노화로 인해 피부는 물론 전신이 무너져 내린 65세 조순철 씨. 노화를 막고 건강한 변화를 위해 2주간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숙명 씨와 순철 씨는 운동과 식단을 관리하며 ROCH 섭취를 병행했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승명 씨는 체험 전에 비해 색소 침착, 주름 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조순철 씨 역시 전반적인 피부 건강이 개선되었고 활성산소 수치 또한 감소했습니다. 피부 톤은 많이 부드럽고 부드러워지고 먼저는 꼬치꼬치하고 좀 그런 느낌인데 부드럽고 좀 땡기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피부 보호막을 형성시켜 1차 면역 기관인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 ROCH. 특히 올여름 뜨거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방치하면 피부 노화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최소 홍반량이란 피부의 홍반 현상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외선 양으로 최소 홍반량이 높을수록 홍반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자외선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최소 홍반량이 높을수록 피부가 자외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ROCH를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8주 후 최소 홍반량이 14.5%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피부 순탄성, 피부 피로도가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ROCH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ROCH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0mg입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나 수유부, 또 특정 질환 및 알러지가 있는 경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섭취 후에 이상 증세가 있다면 곧바로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개별 인정 원료인 당귤 농축분말 ROCH를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